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생명 연장만을 위한 치료 대신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길을 환자들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한 건데 1년 만에 3만 6천 명이 존엄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엄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치료 효과 없이 임종 환자의 목숨만을 유지시키는 연명의료. 아직은 건강한 편인 73살 권기한 씨가 미리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혀두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신청하기로 한 건 남은 가족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풍경이 좀 더 아름다웠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뭐 또 병원에 가보면은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서는 말이야 그 식물 인간으로 계속 그 이제 그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내 마음이 아 이 절대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살 필요는 없지 싶지 않겠느냐. 연명의료 결정제 시행 1년 만에 국내 임종 문화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국 11만 4천여 명, 경북엔 2,660명이 사전 의향서를 제출해 웰다잉을 택했고 그중 실제 3만 6천 명이 연명의료를 중단했습니다. 치료를 중단한 경우는 아직까지 환자 본인보다 말기 환자들의 가족 결정이 많아 67.7%에 이릅니다. 만 19세 이상 국민은 법정 등록 기관을 통해 말기 환자와 그 가족들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북의 법정 등록 기관은 모두 네 곳, 그중 두 곳이 문경에 있는데 문경 보건소에는 1년간 300여 명의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지역 특성상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이전부터 전화 문의가 많았으며 도내 최초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존엄사법의 안정적 정착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대상을 모든 질환의 말기 환자로 확대하고 의사 확인이 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 범위를 배우자와 부모, 자녀로 축소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